자, 이제 이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 이제 마지막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앞선 6개 부문 최우수 수상자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6개 부문 최우수 수상자분들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신데요. 이분 중에 오늘 영예 대상 수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뜻깊은 일인데 네. 단 하나의 영예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정말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위해서 가장 많이 힘써주신 분을 이제 이 자리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고 느끼신 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 예, 너무 감동이어가지고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착방 올라서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네. 문화예술 대상, 자, 문화대상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저도 잘 모릅니다. 떨립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대상은요, 누가 누구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고 기운내라고 주는 상입니다. 문화대상은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국악 전통부분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영예 대상은 국악 전통부문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고관호 대표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제1회 바닥소리극 페스티벌이 영예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관호 대표님께 대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 힘들도 계시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을 줄 정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제가 2002년도에 지하 단칸방에서 저희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소리라는 곳이.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우리의 전통음악을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키면서 잘 살려볼 수 있을까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바닥소리 그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해서 민간단체 최초로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이러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솔직히. 예, 아까 표준으로 말하라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전라도 말로 나오겠습니다. 정말로 기분 겁나게 좋고요. 앞으로 더욱더 저희 바닥소리가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더욱더 잘하는 훌륭한 바닥소리가 되도록 건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